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9명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일주기 추도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인들을 기억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9명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술 한 잔 올립니다. 가족을 기억하며 또 친구를 기억하며 흐르는 눈물을 참아보지만 추도식장은 이내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로 희생된 29명의 일주기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왔지만 그해 겨울에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슬픈 만큼 유족들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유족 측은 최근 항고 취하 등 충청북도가 보상의 조건을 내건 행태를 맹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고인들을 욕보이지 말라며 짧은 추도사로 대신했습니다. 고인들의 죽음을 돈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도민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돈으로 모든 진실을 덮으려는 충북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족과 제천 시민들에겐 잊혀지지 않는, 잊어서도 안 될 가슴 아픈 날. 어느새 1년이 지났지만 제천 화재 참사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